자, 이번에 체스 성격 검사 사이트가 리메이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볼 건데요. MBTI처럼 여러 개로 나뉴어서 이 당신의 여러분들의 체스 성격, 포지션을 한지 공격적인지 안정적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고 또 나한테 맞는 오프닝이 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굉장히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해졌어요. 호. 그리고 이제 16개의 성격으로 나뉘거든요. 약간 MBTI 느낌 있죠? 그래서 체스게이 MBTI 사이트라고 하는데, 보니까 매지션, 오, 그리고 로맨틱,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아티스트, 어세신, 오, 네, 좋아요. 자,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일단 영어잖아요. 저는 한국어로 바꿔서 해볼 거고, 화면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자, 얼굴 조금 줄일게요. 자, 들어갑시다. 화면 조금 내릴게요. 자, 좋아요. 일단, 근데 사실 이 오프닝은 이 포지션이 지금 그룬펠드라고 하는 오프닝의 메인라인 중에 하나인데요. 백 입장에서 써놨구나. 이 폰을 버리면서 캐슬링 할지 아니면 퀸 D2로 폰을 지킬지. 네, 이거는 이제 퀸 D2로 폰 지키고 엔딩 들어가는 게 좋죠. 전개 속도 높이는 캐슬링, 폰 주면서 할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키는 선택을 합니다. 네. 그 다음. 아, 네. 이거 G takes F6를 할지, Bishop takes F6를 할지. 이제 Bishop으로 하게 되면 안정적인 포지션이고, G4으로 먹는 것은 Queen side 캐슬링 하면서 먹겠다는 건데, 사실 지금 이상은 Queen side 캐슬링 하면서 G4 먹고 하는 게 이게 훨씬 더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 그 다음에 이제 Bone Cloud. 본클라우드가 상대방 했을 때 기분이 좋을지 많이 나쁜지 저는 이제 본클라우드 하면은 별 생각 없거든요. 그냥 내가 상대방이 캐슬링 포기했구나 뭐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래서 그냥 밑에 거뭐별 신경 안 써요. 자, 그다음 단 하나의 퍼즐 러시만 한다면 3분 동안 하는 3분 퍼즐 러시를 할지 서바이벌을 할지에 대한 건데 뭐 활착이라고 돼 있네. 활착 이거 서바이벌 맞죠? 오케이. 이제 서바이벌은 이제 3개 틀릴 때까지 하는 그런 거고, 이제 시간 제한으로 할지. 근데 저는 재미적으로 봤을 때 시간 제한 없는 서바이벌, 3개 틀릴 때까지 한 요게 더 나은 것 같았고. 그다음 뭐야? 어떤 초능력을 갖고 싶은가? 근데 이게 지금 마우스 속도? 잠깐만. 영어로 했을 때는 네, 완벽한 오프닝 지식을 원하는지,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 인터넷 스피드를 원하는지. 이게 전술 실력을 말하는 건가? 이게. 근데 어쨌든 완벽한 오프닝 지식을 선택을 할게요, 저는. 마우스 속도랑 비교하면? 이게 아마, 약간 비유를 한것 같은데, 이제 엄청 빠르고 정확한 전술 실력? 을 얘기하는 걸까? 그냥 빠른 마우스 속도라면 저는 당연히 오프닝 지식으로 갈게요. 자, 그다음 오프닝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 아 이거는 자, 이 말이에요. 이건 내가 잘 알고 많이 연구한 오프닝을 쓸 건지 아니면은 최근 트렌드를 좀쓸 건지. 최근 강의에서 나온 걸할 건지 뭐 그런 거 같은데 저는 제가 잘 알고 많이 깊게 연구한 오프닝 위주로 플레이하죠. 자, 그다음 오 이거 뭐야? 오 새벽 1시에 패배 직전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새벽 4시까지 할 건지 그냥 바로 잘 건지 분하잖아요. 새벽 4시까지 하고 새벽 4시까지 할게요. 게임이 끝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 분석을 할 건가? 바로 게임을 할 건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더 우선시 되죠. 자, 그 다음에, 아, 몇 수, 이거는, 에? 영어를 잠깐 볼게요. 아, 몇수 동안 계산하는가? 가능한 한 또는 한, 최고의 한 수를 계산하는가? 야, 잠깐만, 오른쪽 히카루 너무 웃긴 거 아니야? 이제 내가 가능할 계산하는 게 낫죠. 한 수만 딱 다음 한 수만 계산한 거보다 요걸로 들어갈게요. 자, 그다음 이 포지션에서 뭐할 건가? 자, 지금 희생할지 말지에 대한 건데 비숍 테이크스 H7.
오, 비숍TX H7하고 NG5, 그립기프트 같은 이 비숍 희생의 살찌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롱리프트가 가능한 상황이라서 이 희생 공격이 매우 세 보이네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상대방이 트래시 토크, 쓰레기 농담들을 하면 어떻게 할 거느냐? 그냥 별로 같이 할 건지 말지? 그냥 나는 그냥 게임에 집중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평생 동안 총알 빠른, 아, 이거는 영어로 봤을 때, 아, 오케이. 내가 하나의 타임 컨트롤만 할수 있다면 1분 체스를 할지, 15분 체스를 할지. 15분 체스를 하겠죠. 자, 그 다음. 아, 요거 이 상황에서 F4 할지 NF3 할지. 네, F4를 할 겁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비엔나 게임이라고 하는 오프닝에서 나오는 포지션인데요. F4, NF3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자, 그 다음에는 공짜 피스를, 아, 내가 유리해지는 상황인데, 체크메이트, 복잡하지만 체크메이트를 노려볼 건지, 아니면 공짜 기물로 안전하게 갈 건지.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노 리스크 스몰 어드밴티지를 갈 건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갈 건지에 대한 건데, 나는 이제 위험하지 않더라도 작은 이점을 가져가는 요걸로 선택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안 한드. 네, 지금 내가 첫 대회다. 기분이 어떤가? 편안하고 그냥 게임일 뿐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아, 물건은 깨트린 적이 있는가? 잠깐만. 지고 나서, 이거는 샷건에 대한 얘기네요. 게임에서 지고 나서 키보드 같은 거 부셔본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고. 자, 어떤 걸더 선호하는가? 번뜩이는 이 브릴리언트에 대한 얘기인가? 아, 멋진 수를 원하는가? 아니면 정확한, 99% 정확도가 높은 정확한 게임을 원하는가? 네, 저는 밑에 걸로 할게요. 자, 그 다음. 포지션을 볼때 어떤 걸 먼저 보는가? 왕의 킹 세이프티를 보는가? 아니면은 물량이 동등한가? 물량 손해가 있는가에 대한 거를 먼저 봅니다. 서로 포지션의 물량이 같은지부터 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네, 유명한 포지션이거든요. 알레킨 디펜스에서 나올 수 있는 이 희생. 네, 알레킨 메인라인에서 이 희생을 할지 말지에 대한 건데, 이게 사실은 희생하고 나서 퀸체크가 이미 저는 좋은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NTX G5을 이 순간에 할지. 네, 이거는 해도 되는데, 아, 저는 사실 여기서 안할 거거든요. 비숍 G3 할 건데, 좀더 많은 깊은 계산을 많이 할것 같아요. 이 희생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산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직관적으로는 안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 나왔어요. 기술자, 테크니션이네요. 좋아. 설명을 좀 볼게요. 저는 일단 직관적이지 않고 계산을 깊게 하는 걸더 우선시 여기고, 공격적인 것보다 포지셔널한 위치적인 이점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감정적이지 않고 침착한 플레이어고, 그 다음에 신중하게 게임을 하는 편이네요. 아마 이게 영어로 봤을 때는 이제 포지셔널 플레이라는 얘기인 것 같고, 유리해졌을 때 실수를 거의 하지 않는 편, 그리고 계산과 이론적인 지식을 경해서 이렇게 좀 감정 컨트롤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플레이어인 것 같아요. 이제 비슷한 플레이어가 이제 딕리런. 오케이. 근데 제가 D4를 많이 하는데 딕리런도 D4 플레이어죠. 자, 그 다음에 오프닝이 퀸즈 갬빗이 아니네. 제 주력인 퀸즈 갬빗이 아니고 포나잇 그리고 슬라브. 저는 참고로 슬라브를 되게 좋아하고 꽤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 슬라브는 실제로 많이 하는데, 포나잇 게임은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은, 아, 이렇게 이 16가지 중에 나온다는 걸 이제 표시를 해준 것 같아요. 네, 저는 테크니션, 영어로 테크니션 기술자로 선택이 됐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나온 그 성격을 한번 같이 공유를 해봅시다. 감사합니다.